진짜 발라 이거. 아 그래도 해봐야지 우리.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뭐 하시는 거세요? 세차 실험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설마 유성 매직 같다 전부 다 이거 드레싱하기 뭐 이런 건가요? 일단 오늘 실험 주제는 타이어 코팅에 대한 실험을 할 건데 예. 이 유성 매직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유성 매직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예. 제일 먼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뭐예요? 잘 발라야지. 여기는 좀 잘 발라지 않나요? 여기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 그치? 너는 게다가 미술한다는 놈이 이렇게 바르면 어떡해. 아 여기 바르고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여기로 내가 훨씬 잘 발랐어. 이거 뭐 털이에요? 아니 이게 저는 이 매직이 잘 발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발려. 얘가 계속 닦아. 근데 발리고. 저희가 또 요령을 알아냈어요. 네. 지금 일단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 빨리 해. 시간 없어. 알았어. 아 그런데 스폰이 붙었네요. 여기 이제 강동규 타월이라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또 강동규 타월에서 또 스폰을 해주셨어요. 아 강동규 별로... 님이라는 분이 되게 인성도 좋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름만 봐도 알겠네요. 별로인데 하여튼 뭐 강동규 타월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카티바 제품. 아 누가 왜 닉네임을 썼냐? 아 이 맷박스 쓰는 또 이거 왜 이래요? 타이어 코팅제를 왜 바르죠? 타이어 코팅제요? 일단 타이어 코팅제를 안 바르게 되면은 갈변 때문에 누리끼리 그치, 하잖아요. 누리끼리 해지니까. 아, 물론 뭐 물을 튕겨낸다거나 오염이 덜 된다거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타이어 드레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이어를 더 까맣게 보려고 한다. 아, 그렇지. 광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으로 치면은 눈썹 문신을 해주는 거예요. 눈썹 문신. 아, 반영구 문신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거 유성 매직, 이게 어린아이들이 장난친다고 막 낙서해두면은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럽니까? 아유, 또 사고 쳐졌어! 이거 안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 바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이 아닌 이렇게 네. 바드를 할 겁니다. 좀 보여드릴 때 이렇게 세로로 보여드리지 않나요? 이렇게? 아 그런 편견, 고정관념 다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늘상 새롭게. 새롭게. 응. 일단 그만하자. 아 이 정도만 할까? 어때요 일단? 마음에 드시죠 감독님? 아, 근데 저게... 와, 진짜 반짝반짝한다. 야, 차이가 나. 아, 진짜 반짝거려. 광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이 상태로 이제 네. 경화가 되고 나서 이제 비가 와도 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야. 무성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바를 거는 이제 군대 차 있잖아요. 제가 오대기를 했었는데 오대기 차에 이걸 바르더라고요. 뭐야? 진짜 이거 발라? 이거 발라요. 본 적이 없는데? 군대가 이제 그 차들 막 크게 달리고 그러니까. 아, 그치. 엄청 더러워지잖아요. 야전을 달리니까. 근데 이거 바르잖아요? 새 거든, 타이어. 진짜. 아, 진짜로? 그리고 반대로 우리 군화 같은 거 흙박 막 밟고 해도 얘 싹 바르면 어떻게 돼? 깨끗해지지. 그치. 게다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구두약을 바른다는 거? 근데 군대에서 이미 한다면 이거는 검증이 됐다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이왕 할 거면 불광으로 가자. 그치. 오, 붙는다. 어떡해. 아, 따뜻해. 이제 끄고, 싹 찍어서, 여기 싹. 오, 뭐 발리긴 하네. 아, 내가 보기엔 그거 브러쉬를, 우리 디테일링 브러쉬를 해보자. 불 가려. 그치. 바로 발라야 된다고. 고! 야, 이거 되네. 발림성이 좋아. 민피오인데. 오이. 아, 얘가 문제였네. 오, 야, 그래도 매트 아니야? 약간 매트 하면서 타이어 본연의 색을 쫙 올려주는. 오, 잘 걸린다. 좋다. 매트한 느낌이 마음에 든다. 오, 진짜. 아, 이게 뭔 외치냐고. 탄색이지, 새끼야. 탄색. 자, 일단 제가 한 반은 딱 발랐는데. 차이가. 여긴 안 발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렌티가 납니다. 이렇게 어디서 그래도 진짜 마음에 드는 일은 난다. 왜 매트하게 지금 은은하게 그런 광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본인들 차 아니라고. 그리고 엄청 경화가 빠르네요. 네 그럼요. 경화가. 그래서 튈 걱정이 없다. 바르는 안 바르는 자연스럽게. 그치 꾸안꾸 느낌이구나. 꾸안꾸. 그치 꾸민 듯 감독님 평소에 꾸안꾸로 옷을 입어. 아 맞네. 지금도 약간 네. 이렇게 좀 그치 꾸안꾸로 잘 어울려요. 네. 이제
야, 웃자. 예? 되게 좋아해. 그치. 미쳤어, 막. 이번 거를 또... 특히나 좋아할 거야, 이번 거. 감독님, 이 냄새에 민감한 거 알죠? 알지, 알지. 아, 참기름, 참기름 아니면 안 바르더라고, 요즘 도장을. 아, 저번에 참기름 바르고 너무 좋아했잖아. 저번에는 고소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달콤하게 가보려고 이렇게 딸기잼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미친놈들 같아. 이 댓글을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딸기잼은 광도가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에? 제가 이거를 바를 때 저 감독님의 표정이 일그러질까 표정이... 짜증을 낼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 봤어요. 저 표정, 저 표정이 나 보고 싶었어요, 저 표정이. 아, 그리고 목적이 그냥 그거예요? 네. 내 표정의 리뷰를 보고 싶어서? 네. 담궜다가. 아, 잠깐만. 아. 어우. 야, 이건 진짜 좀. 아! 저 표정을 잡아야 되고요, 저 표정을. 아 진짜 아 야 이거 좀 사고야 근데 우와 근데 얇게 잘 펴 바르면은 야 아니, 새끼 건더기 건더기잖아 오우 근데 글로시 제일 글로시하네 이거 다음 날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예 광도가 제대로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보셨을 때 이 지속력이 어느 정도일까 보통 이제 타이어 드레싱계들이 예. 뭐 한 짧으면 일주일, 뭐 또 길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데 일단 이 딸기잼은 좀 끈적거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딸기잼도 이렇게 좀 열어두고 나면 좀 딱딱하게 경화되는 거? 그치. 그치. 나중에 네. 식빵이 안 발리죠.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한 달 이상입니다. 야, 근데 잘 펴발랐다. 식빵에도 이렇게 잘 안 펴발라지는데 이걸 이렇게 잘 펴발르대? 아, 휴대는 묻히지 마, 휴대는. 제가 한번, 휴대는 묻히지 말아달래. 제발. 아니, 웃지 마. 아니. 난 저 감독님 저 표정이 너무 좋더라. 아, 진짜 카메라 내려놓고 싶다. 제가 이 광도를 더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부터, 네. 휠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면, 찬찬. 차라잔. 아니 이거 오 되게 기름지다. 오. 아니 야 이게 떡대 있는 거 봐. 오 글로시 괜찮다. 진짜 괜찮다. 네, 그러니까 세계 중에 가장 광도가 제 기준엔 좀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럼 다음번에 이제 너 진짜 감봉이야. 그다음 이제 원래대로 타이어 드레싱 딱 바르고. 그렇지 저기는 그냥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진짜 타이어 코팅제를 바를 거예요. 아 재미없어, 진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얘가 자꾸. 왜 비교를 해? 그러니까 나. 아 이제 비교 뭐 바르고 주행을 해볼 거예요. 아니 그렇지 말자. 아 근데 주행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발라놨을 때 뭐 튀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튀지 않을까. 이거 딸기잼 이렇게 떡 발라놨는데 또 모를 거긴 해. 끈적끈적해서 안 튀어 이거. 그렇지. 끈적끈적해서 진짜 끈적끈적 없을 수도 있어. 아, 여기는 그래도 진짜 타이어 드레싱을 바르네요. 진짜 림피어 드레싱. 아 근데 벌써부터 아우씨. 에이 별로야 별로야. 아니, 별로. 이게 제일 그래도 뭐 진짜 제대로 된 적인데. 아 벌써 별로야. 여태까지 바른 이 세 개 있죠. 네. 황도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주업 효과가 괜찮다? 그래서 저런 성분들로 새로운 타이어 코팅제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 세차 문화가 더 발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왜 발전을 해? 도대체 저렇게 발랐더니 왜 이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광도가 좋았어요. 저 딸기잼이. 예. 지속력도 좋고. 네? 그럼 뭐 딸기잼 그 성분으로 어떻게 타이어 광택제를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친하게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주행 테스트 하면 돼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 이 카메라를 드시고 옆에 감독님 옆에 타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나 혼자 탈게. 왜요? 같이 가봐요 우리. 주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하셔라. 근데 좀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발라놨는데 튀는지 안 튀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해. 거짓말. 저는 감독님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아 정확히 말하면 감독님의 차를 도줄 수 있어서 참 행복해요. 아니 도전에 다 묻을 거. 아
걱정하지 말아요. 도장면에 만약에 묻었다 그럼 제가 다시 참기름을 발라 드릴 테니까. 몇 바퀴 돌아? 몇 바퀴? 한 두 바퀴만 돌아볼까요 우리? 한 바퀴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100% 튈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광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뭔 소리야? 그냥 이 촬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왜 그러세요? 소리가 들린다. 차장 도착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제발. 과연 치안 기대돼 기대돼. 잘 붙어 있네 딸기찜. 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튀었어? 하나도 안 쳤어. 아니 진짜 잘 붙어 있는데? 잘 붙어 있는데? 안 쳤어. 야 도장면 보통은 타이드레싱을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구르잖아요. 네. 여기 어디에 많이 묻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단 묻죠. 부분에 하나도 안 쳤어요? 하나도? 어떻게? 단 하나도. 아 진짜 조금도 안 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주행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안 튈 거다. 걱정하지 말라. 예. 건더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안 튀는 게 이상하잖아. 안 튄다니까. 아, 그 게다가 겨울인데 이게 안 튀었다. 네. 아, 따뜻한 날이었다. 네. 더운 날이었다. 경합 벌써 다 됐어요. 다 스며들었나요? 딱딱해졌어. 이미 딱딱하게. 네. 반대쪽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네. 좀 보시죠. 뭐? 티 부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게 보세요. 이거. 예. 구두약 바른데 너무. 아니 구두약은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아요. 진짜 매트하게. 군대에서부터 사용하던 이미 검증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 오븐 대기조인가?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는. 매직 한번 가볼까요? 네, 매직 한번 볼까요? 매직은 솔직히 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야 야 여기 밑에 이게 있네. 밑에 이렇게. 아 진짜 광도는 근데 매직이 짱이다. 여긴 털이라고.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다. 진짜 매직이 매직이요. 매직 이 빛나는 게 우리가 림피오 쪽에 튀지 않았을까요? 림피오 쪽도 볼까요? 림피오 쪽 가볼까요? 역시 림피오도 까맣네요. 림피오도 안 쳤어. 그러네 안 쳤네. 굳이 타이어 드레싱 림피오가 얼마지? 14,000원인가? 18,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매직 세계 저 구두약에 저 소매 다 샀는데 4,000원 샀어. 4,000원. 극강의 가성비 아닙니까 이게? 그치. 딸기찜은 얼마였어? 저것도 내가 한 7,000원 주고 샀을걸? 아 저게 제일 비싸네? 아 근데 효과는 제일 좋네요. 그쵸 그쵸 장난 아니죠? 네. 일단 오늘 실험은 대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진한 광도 받고 매트한 광도 받고 네. 발림성도 좋았었고. 아 그렇죠. 정말 지금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잼은 좀 아니지 않나? 아 지금 좋잖아 지금. 뭐가 좋다는 건데 이게. 아 근데 솔직히 유성 매직하고 구두약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짓기도 좋다고 하는구만 지금 당해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예. 저희가 발라놨을 때 예. 작업을 해놨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속성. 아 지속성. 아 그치 그치. 네. 근데 요거는 지속성은 당장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상태로 차를 방치를 해둔 다음에 네. 이제 영상 마지막에 발림성하고 광도하고 이렇게 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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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표로 저희가 이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팀 영상하고 지속성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실험 영상 오늘의 감독님 괴롭히기 영상. 진짜 표정이 개싸웠어.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추워서. 지금 날이 좀 춥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쑥스러워서 원래 우리 앞에서 잘 안 웃잖아. 맞아. 약간 좀 내성적이야. 맞아. 집에서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뭔지 알지? 네. 진짜 욕나올 것 같아. 차 시동 걸어놔. 빨리 도망가게. 그래서 오늘 실험은 대성공으로 끝이 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차 걸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